17번째 강의죠. Lecture 17. Business의 Independence입니다. 이번 수업도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빠른 속도로 그냥 훑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봤었던 내용들이고 이건 역시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다섯 개 있던 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 of Joint Probability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하는 거 비즈니스로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 B, 마이너스 E 부모를 기본으로만 하면 됩니다. B와 E는 parent가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B와 마이너스 E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A는 parent가 B와 E죠. 따라서 플러스 B와 마이너스 E 지금 주어진 게 이거니까 하고 J는 부모가 A니까 A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M도 마찬가지 parent는 A밖에 없죠. 따라서 A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Joint Probability가 구해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 테이블만 있으면 요 Joint Probability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즈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뭐 이해될 겁니다. 결국 사이즈를 줄이는 게 비즈니스 목적입니다. 그리고 Representation Conditional과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비즈니스의 어셈션은 이거 한 줄로 그냥 다 표현이 됩니다. 그죠? 어떤 그 앞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parent 하나로 그냥 퉁치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그 외에도 이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보통 이제 코절 관계입니다. 인과관계로 표현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X와 Y와 Z 사이의 관계가 지금 인과관계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Y가 주어지게 되면 X와 Z는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되는 거고 이때 Y가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Z는 Y라고 하는 컨디션에 의해서 인디펜던스가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세퍼레이션은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했던 거라서 여기서 다시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X가 Y를 유도하고 Y가 Z를 유도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X, Y, Z의 joint probability는 P of X 그리고 X 기본 Y 아니죠 Y 기본 X 그리고 Z 기본 Y로 정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Y는 Y의 parent인 X만 생각하면 되고 Z는 Z의 parent인 Y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정리됩니다. 그럼 X와 Z는 서로 상호 동립적이냐? No, 아니라는 거죠. Y를 모른다면 상호 동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X의 확률과 Z의 확률은 서로 비례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잖아요. 저기압이 발생하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더라. 이거는 뭐 저기압이 없으면 교통체증도 없더라. 이런 거죠. 서로 간에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확률이 1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X와 Z는 상호 독립적이지 않는데 Y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X와 Z는 서로 독립적이 되죠. 코절 체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굳이 이거는 뭐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뭐 어쨌거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인이 두 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게 그거죠. 부모로서 이게 알려지게 되면 이 두 녀석이 이제 상호 동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경우는 두 개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때는 Z를 모를 때는 X, Y가 서로 동립적이지만 Z를 알게 되면 이때는 상호 동시이 깨져버리게 되죠. 거꾸로입니다. 우리도 이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디세퍼레이션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했었는데 액티브와 인액티브 인액티브는 인디펜던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짙은 색깔로 표시된 노드는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정보를 아는 경우에
이노드와 이노드는 서로 인디펜던트하죠. 이때를 우리는 인액티브 트리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액티브가 되는 거죠. 이것의 반대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의 디센던트, 후손에 대한 정보를 알더라도 이걸 통해서 유추해서 이걸 알게 되니까 따라서 이것 두 개는 상호 독립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이 이거였죠. 상호 독립성 찾는 게임입니다. 이거 했었고 보시면은 다 기억들이 날 겁니다. 아마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첫 과목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첫 과목에 돌아와서 공부를 다시 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이게 인디펜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4개로 나눠놨는데 왜 이렇게 비즈니스를 4개의 수업으로 나눈지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설명할 내용이 없죠.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